안녕하세요. 전혜연의 시사위크. 이번 주 인터뷰는요, 국회의장에 도전하신 우원식 의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질문부터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오히려 의원님의 패기를 보여줄 수 네네. 있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으로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네. 이제 추미애 의원과 우원식 의원님 간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해서 치른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단일화한다고 해서 좀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세구나. 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야만 나하고 대적할 수 있는 모양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기분이 괜찮기도 하고, 또 나만 빼고 단일화하니까 그건 좀 꿀꿀하고 좀 그래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말씀. 내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재미있고 또 유머스러운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뵈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빈말은 아니고 정말 대단한 각오로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의원님들은 사실 모두 다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다 보니 우원식 후보님만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아 진짜 국회가 중요하다. 국회를 성공적으로 해야만 다음 대선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정치하는 이유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을지로 의원회도 그래서 했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저의 모든 관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우리를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절대 다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다. 아니 탄핵을 해가지고 정권을 줬는데 5년 만에 뺏긴 세력이니까 얼마나 무능한 세력이에요. 그게 다 벗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정권의 폭정이 너무 심해서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따라서 이번 기회는 시험대 위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력이 없고 그 무능한 세력인데 저기 잘못해서 여기다 기회를 줬으니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해봐라. 그 기회를 준 거죠. 따라서 여기서 성적을 잘 내고 국민들한테 실력을 잘 보이면 다음 기회가 생길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없어질 거다.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하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이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실력을 발휘하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딱 적격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21대 국회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은 의석을 야권에 주셨는데 네. 글쎄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와 21대 국회, 내가 의장이 된다면 이런 점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신가요? 21대 국회 때는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그 야당들이 너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관리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의석을 준 거죠. 그리고 야권이 발목 잡는 거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제가 끝나고 나서 을지로위원회가 현장 민생을 챙기는데, 이를테면 노란봉투법 하자. 그 최근에 막 우리가 아주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회에서 법은 통과시키고 거부권 했잖아요. 그걸 왜 우리 정부 때 못했냐 이거예요. 그걸 180석일 때 하고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할 것도 없는데 왜 그거 못했냐. 그 생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노란봉투법 얘기하면서 제 발목을 잡는 확확 잡히더라고요. 그때 왜 못하고 지금 만다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다수 의석이긴 합니다만, 이게 거부권, 지금 거부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계속 거부치 9번 했고, 최상명하고 10번 할 텐데, 다음번에도 그대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국회의장이, 그런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해갖고 와라. 이것도 잘 안 하다가,
막 압박을 가해서 하면 다 박수치고 여기까지 했어요. 거부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거부권, 윤석열 압박 이 얘기만 했지. 근데 요번에 의석을 준 거는 거부권 넘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8석이 부족해. 야권 다 합쳐도. 그렇죠. 단호하게 넘어서는 노력도 하고 법안도 처리해 가야 되겠지만 거부권이 넘어왔을 경우에 거부권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 8석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과 내라고 이렇게 많이 준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번 총선 민심, 저 총선 민심은 그 대파값 875원 여기에 집중돼 있듯이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려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들을 막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에 원내대표를 문재인 정부 때 해보니까 쟁점이 그야말로 정쟁적 현안들에 쫙 들어가니까 민생은 누구도 살펴보지도 않고 언론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럴 때 국회의장이 민생에 대한 실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 이 두 개의 포인트인데 앞에 포인트는 제가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 네 분이었다가 이제 두 분으로 줄긴 했습니다만 그 후보들 중에 원내대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제가 했던 원내대표 그 경험은 다른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상대 당도 네. 같이 대화하고 그럼요.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본 정치력인데 제가 했던 원내대표 그 시기는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첫 해예요. 탄핵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단 심해.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야당이 세 개가 되고 우리가 하나예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그러니까 교섭을 여소야대, 우리가 123석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에다가 교섭을 야당과 3대1 교섭을 했어요. 1대1 교섭해도 그거 어려운데 3대1로 해서 상대해봐야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옛날에 노태우 정권 때 그랬어요. 1로 3김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여소야대에다가 교섭단체 3대1 교섭을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대법원장 표결에 실패하고 상당야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탄핵 연대하자고 주장했어요. 탄핵했던, 같이 했던 세력이 탄핵 민심을,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탄핵 연대가 필요하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안 받았죠. 그래서 그냥, 근데 여기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한 달에 3명씩, 사람 찾아지는 대로 보내니까, 마지막 장관 임명이 12월 달에, 그 5월 달에 집권해서. 그만큼 내내 청문회 하다가 부적격으로 찍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적격까지 장관 임명 안 하면 장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그냥 임명했다. 그럼 국회 파행. 7차례 국회 파행이 있어요. 이걸 뚫고 정부 구성하는 국무총리, 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본예산, 다 표결로 처리를 끝낸 거란 말이에요. 123석 가지고 27석 이상 끌고 오는 표결을 그때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다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술입니다. 정 안 되면 원칙을 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국민들의 압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국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해서 니네들 너무한다. 그러면 그쪽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거부권 8석을 넘어서려면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실력을 검증됐고 싸웠는데 실패했다. 그건 안 되죠. 막 붙어서 협상을 해서 성공해냈다. 거기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 거거든.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협상할 수 있는 판도 깔아주고 그리고 결국 이제 협상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원내대표에게 그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또 안 되면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이런 국회의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정말 정치력이 있는 그 국회의장 그리고 민생이라는 아젠다
저출생, 뭐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국가균형발전 이런 걸 당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쟁에 말리면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이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당과 협력을 해서 하나하나씩 통과시켜가는 그런 실력, 추진력,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이제 내걸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개혁, 민생 거듭 강조해 주셨고 거기에 책임의장. 책임의장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8석의 의미를 강조해 주시면서 원내대표로서 자신이 속한 당뿐만 아니라 상대당까지 설득해냈던 또 그런 경험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조금 지금 국회의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글쎄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른바 명심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특정 후보가 명심이 쏠렸다 안 쏠렸다 여론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 어떻게 파악하시고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명심이라고 하면 우원식이 명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섭섭한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지난 그 대선 경선 초기 그러니까 외인 구단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장벽도 많고 그럴 때 내부에서 소위 중진 중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으로 대선 후보를 해야 된다 선언하고 선언한 사람이 저고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랬죠. 아. 그렇게 하고 경선 선대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했던 을지로위원회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기본소득과 굉장히 다 했어요. 국민의 삶을 이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그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그게 딱 다 있어요. 제가 그 지지한 것도 바로 그 대목 때문에 한 거거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사회경제 개혁가로서 이재명. 저렇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지지했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가 굉장히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캠프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의 확장판이에요. 거기에는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플러스 을기본권 제가 합류하면서 그걸 더 넣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의 미래비전 이재명 대표의 미래비전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제가 만들고 또 그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고 수석부위원장으로 그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하고 또 가치 동반자이기도 하고 근데 우원식은 명심이 안 저 이재명이 아니고 뭐 반명이다 비명 이런 얘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냐면 총선 민심을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논의해야 될 건 그걸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명심이 있다, 뭐 나한테 당신이 있다. 이 얘기 저 한가한 소리고 그건 그야말로 자기 논의 물대기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거, 성과를 내야 될 거. 이게 시험대로서의 기회인데 그 시험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이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명심이 나한테 있다, 뭐 당신이 나한테 이 얘기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명심도 다 민심에 닿아 있고 민심의 물꼬를 어떻게 틀 거냐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의 핵심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명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 당신 명심이니까 그리고 당신 명심도 민심하고 닿아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게 나한테 있다는 얘기는 정말 좀 그 수준 낮은 이야기고 민심이 요구했던 그 성과를 국회의장이 어떻게 낼 건지를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선택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뭐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원식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사진 찍은 사진 있어요. 힘이 약한 자들이 가장 강한 네. 저게 이제 을지로 의원의 슬로건인데 이 앞에 둘이 서서 마스크 그때는 마스크 끼었거든. 마스크 끼고 악수하면서 제가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는 천군만마 얻었다 이러고. 아, 우리 피디님께서 그 사진 꼭 구해서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같이 치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국회의장 선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한식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회의 중요한 역할 또 대선을 위해서 국회는 어떤 민심을 담아내야 될지 또 8석의 중요성, 민생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이라면은 민생 더워 이런 표현을 어디서 쓰셨는데 네. 이거 모자라님이 써주신 표현인가요? 아니,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민생 덩어리가 어떤 뜻이에요? 아니 그 우원식 하면 네 개혁 덩어리 민생 덩어리 우리가 그 우원식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네, 그 네. 상은 다른 거 그동안 하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사회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기득권과 싸우시고 윤석열하고 어떻게 싸울 네. 거냐, 기득권과 어떻게 싸울 거냐, 그거 하나 있죠. 을지로 1년에는 그야말로 소위 경제적 강자라고 하는 재벌 대기업과 싸운 거예요. 갑들과 싸우고 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주는 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 그게 약자들이 교섭권이 없어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교섭권이 없고 또 유통재벌 중에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간에 교섭권이 없어요. 대리점, 대리점 본사 간에 교섭권이 없어요. 플랫폼 안에서의 가맹 사업체들하고 플랫폼 본사가 교섭권이 없어요. 그리고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에 교섭권이 없어요. 그게 지난번 노란봉투법이거든. 이런 교섭권을 다 만들어야 기울어진 운동장에 바로 펴지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득권자들이지. 그렇죠. 거기하고 내내 11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좀 피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골몰에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맨날 그 연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지난번에 오염수 나올 때 제가 15일 단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15일 단식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국정쇄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단식해보니까 견딜만하다. 대표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싸움도 하고. 제가 홍범도장 기념사업 이사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홍범도장은 카자흐스탄에서 그 비행기 타고 모셔오는 것도 제가 했지만 흉상 이전한다고 해서 제일 정면에서 싸운 게 저예요. 그렇게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게 싸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호통만 친다고 되지 않아요. 호통 치면 그때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호통 친다고 해서 여야가 넘어야 될 때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의 일부라도 동조할 수 있는 국면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못 만들죠. 국민의 압박에 의해서 여당의 일부가 넘어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총선 전하고 후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상태가 굉장히 달라요. 공천권에서도 풀려났고 임기도 더 길고 선거 치르는 과정에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넘어오게 하려면 국회에서 소리 콕콕 지른다고 되겠어요? 소리 칠 땐 쳐야 되지만 아닐 땐 끌어안고 술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도 안 되면 그때 국민들이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국면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는 정말 전 정말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이번 국회는 성과를 내야 된다. 성과 내는 국회. 제가 그렇게 해서 저보고 끝까지 갈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요번에 성과를 못 내면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런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물러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생 덩어리 이 질문에서 웃으셨는데 22대 국회와 대선을 말씀하실 때는 덩어리가 지금 빠졌다. 솔직히. 눈에서 빛이 나시면서 저는 네. 그래서 민생 챙기고 개혁 네. 챙기고 저는 그야말로 우원식이라고 하는 상은 개혁과 민생을 그거 가지고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입니다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초선 의원들이 뽑은 롤모델 1위 우원식이에요. 어느 언론사에서 조사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원식이 사심 없이 정말 공적으로 중요한 일, 국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걸 끊임없이 하더라. 사선이 됐는데도 그런 저 민생 현장 싸우는 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싸우는 현장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정말 무거워질밖에 없는 그런 자산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국회의 전 기간을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한식 의원님 거듭 개혁, 민생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대선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거듭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이 국회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내부에서 여야가 대립하면 대립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또 너무 손을 잡으면 손을 잡는 대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다면 22대 국회 이렇게 품격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받겠다 이런 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점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원내대표 협상을 문재인 정부 첫 해하고 저 끝나고 바로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대승했습니다. 지방선거 싹쓸이했어요. 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거 하나 있고 네. 제가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요. 그럼 언론이 쫙 붙어. 그걸 계속 다니는 제가 문지방 야당 원내대표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다. 마늘과 숙으로 저 참고 견딘 기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숫자는 부족한데 대법원장을 꼭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팜플렛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프로필을 쓰고 그 사람의 강점을 써가지고 보좌관 한 사람한테 박스에다 담게 하고 야당방을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호병을 방문을 했어.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그때 저쪽 당의 감동의 물결이. 야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없으면 야당 보좌관한테도 이거 주고 꼭 전달해 주라고. 그런 것들이 언론이 다 봤거든요. 근데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대법원장 통과했어요. 근데 계속 발목 잡히는 거 보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선거 하면서 저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여당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도 안 해줘? 그래서 또 그 한 가지 요인이 더 추가돼서 지방선거 대승했어요. 심지어 제가 진짜 추경 때 막 하려고 다 합의해서 왔는데 한 두 달쯤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대선 불복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 그래서 국회는 싸움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비판하고 공격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성사시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난 그게 품격 있는 국회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선택해요. 우리가 그래 어렵다고 원칙을 버리면 안 되고요. 원칙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의제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이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 한다. 그리고 국민을 계속 설득해 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싸울 땐 싸우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국회가 돼야죠. 그럼 전 또 하나 그래요. 국회의장이 국민한테 보이는 존재감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석에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방망이 두드리는 네. 것밖에 없죠. 평상시에 국회의장이 뭐합니까? 대통령도 민생현장을 가는데 국회의장은 왜 민생현장 안 가요? 난 그게 너무너무나 이상해. 국회라는 데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에 거기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야죠. 저는 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 되던 날 가족들도 국회 추모제 하자. 제가 생명안전포럼 대표예요. 네. 세월호부터 가습기 살균제, 이태원 참사, 또 삼성 백혈병, 또 김용균 그런 등등의 일을 제가 쫙 해왔어요. 그게 을지로 변하고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안전,
세월을 거치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됐죠. 기업들이 돈벌이 하느라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그 세월호 문제도 그런 거고, 그 이 대부분의 참사들이 다 그래요. 돈벌이 때문에 엉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생명안전 포럼을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바깥에 관련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해왔고, 포럼을 만들어서 제가 대표인데, 생명안전 포럼 대표가 좀 이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데, 국회에서 한다고 그분들 얘기는 정부의 어떤 기관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 생명안전 포럼이 나서서 국회 추모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국회 추모자는 국회의장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말씀은 이게 정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와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속을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국회의장이 국민들 아파하는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홍근 원내대표랑 막 했는데 주호영 대표가 최종적으로 난 그분은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소리는 좀 빼달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 때 가족들 다 뺐어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구지? 정진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온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오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와서 아주 제대로 된 국회 추모자가 됐어요. 그런 일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주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지. 아, 사실 국회의장 하면 국민들께서 너무나 먼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 네. 그리고 정말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김용균 같은 데 가서 이거 안전이 지금 문제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걸 이제 국회의제로 끌어다가 하고 민생을 하려면 현장에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가시고 여기 이제 의전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에 의전서열이니까 언론도 붙고 하니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보이는 국회의 상 이런 걸 만들지. 그럼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대비될 거 아니에요. 저긴 가짜 민생 현장으로 여기는 행정부의 수반은 가짜 민생현장. 입법부의 대표는 진짜 민생현장. 아. 그게 얼마나 민주당스러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네. 국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게 민주당의 실력과 성과로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가야 국민들이 민주당의 실력을 좀 바뀌었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우리가 치러볼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우원식 의원님이 이 인터뷰를 위해서 굉장히 이를 새벽부터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는데요. 의원님, 정말 내가 이 말만은 꼭 우리 시청자들과 의원들과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거가 거의 막바지에 와닿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5선이잖아요. 나이로는 4명 후보들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다음 대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요번 이 시험대 위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민주당의 실력을 인정받고 그래야 다음 대선으로 갈 수 있는데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는 딱 보는 순간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거부권 넘었어야지. 민생이 대책이야지. 그거예요. 그런데 나온 부분의 리더십은 그 리더십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과제, 정말 복잡하고 힘든 과제인데 복잡하고 힘든 과정 속에 싸움과 협상을 같이 해본 제가 이걸 피하면 안 되는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 우리 당원들이 그 어느 한 후보를 원하니까 글로 다 그냥 모아줘라 이렇게 한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제가 끝까지 이 선거에 임하고 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우원식이 거기에 진짜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구나. 요번 국면을 잘 넘겨가는 길로 우원식이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저의 진정성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요. 우원식은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무엇이 더 나은가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런 과정을 막 홍보도 안 하잖아요.
을지로위원회는 나 잘났다고 막 홍보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과를 의원들과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책임을 맡은 사람을 띄워주고 그렇게 해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 대한 이해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번에 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승리를 위한 시험대 위의 기회를 잘 시험을 치르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 그런 의무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네, 우원식 의원님 하면 역시 독립운동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라인 사태,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방식으로 이런 글로벌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변경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난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일에 멍하니 가만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긴 뭐 그동안 보였던 대일 굴욕 외교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만, 이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기업들의 생존 문제하고 다 있는 건데, 이건 절대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국민으로서도 이야기고요.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회 수장이 말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를 일삼으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장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송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사람이 국회의장 단상에 앉아있으면 그 대비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이 딱 되셨나요? 저는 상상이 딱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이고 그리고 의열단이에요. 그래서 종로경찰서 폭탄 던진 김상욱 사건 때 폭탄 대준 혐의로 감옥을 갔는데, 저분이 나중에 박열 사건에도 폭탄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일본 동경 감옥도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그 의열단의 우리나라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김한 선생의 최후 진술을 한번 보시면 눈물 나고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네, 제가 저 우원식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거기에 좀 참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저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알려면 거기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부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국회의장 선거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원식 의원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공감TV에서는 추미애 후보님과 인터뷰를 시도하고자 다양한 경로로 연락드리고 있으나 아직 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터뷰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